자, 이제 70m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50m 스윙, 70m 스윙이 아니라 50m 거리, 70m 거리를 정확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50m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50m 백스윙과 A, B를 활용했죠. A가 될지 B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분 걸 만들었을 겁니다. 50을 기준해서 60은 50 백스윙에 B로 하든 C로 하든 60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70은 50m와 동일합니다. 자, 70은 50m 백스윙에 A와 B로 했듯이 70도 70m 백스윙에 50 A, B, 그러니까 B, C를 A, B, C로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A, B 중에서 선택해서 70m 보내면 됩니다. 자, 70m를 백스윙하고 A 스윙에 A 피니시에서 정지했을 때 공이 70m 나간다면 그것을 여러분 거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B 스윙으로 가면 되겠죠. B 피니시로 그러면 70 백스윙과 B 스윙으로 B 피니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니까 70m 가더라, 그렇게 하니까 70m 항상 가더라 하는 그 스윙을 여러분은 꼭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50m를 A와 B로 만들었듯이 70m도 복잡하지 않도록 그냥 백스윙에 A, B 정도로 해서 70m를 만들어주면 무난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윙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숙달이 되고 편하게 된다면 70B 스윙 정도로 아마 정지하시면 무난하게 70이 될 것이고, 파워가 좀 없다면 C 스윙까지 가시고, 정말 없다면 D 스윙까지 가서 70m를 만들어내시고, 여성분이라면 70B와 C를 잘 활용해서 샌드로 70m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평균 샌드위치 거리가 60 정도니까 70만 나간다면 아마도 아이언 거리가 10m씩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70m를 한번 도전해보시고 70m 스윙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70m A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70m A입니다. 70m A. 예. 자, 이 정도 스윙이면 크게 문제 없이 뭐 나갈 것 같으네요. 근데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공을 너무 스윙이 딱딱하기 때문에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0m B로. 71. 오, 괜찮네요. 예. 70B 정도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왼팔도 잘 뻗을 수 있고 큰 문제가 이렇게 없는 걸 나타났습니다. 자, 70B 스윙에 예, B 스윙 정도가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러분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0, 60, 70 자기 스윙을 조합해서 자기 지점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0m 거리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